세계 4대 영화제의 하나로 꼽히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배우 강수연 양이 오늘 영예의 최우수 여우상을 받았습니다. 문화과학부의 김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양이 오늘 폐막된 제16회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발아재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수연 양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것은 지난 87년 제44회 베니스 영화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올해 처음으로 이 영화제에 출품해 본상을 받은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발아재는 한 비군의 고뇌를 통해 불교적 깨달음을 그린 영화로 작년 우리나라의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최우수 작품상과 여우 주연상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에 출연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아 은막계의 신데렐라로 등장한 23살의 강수연 양은 서울 동명여고 출신으로 5살 때부터 아역 배우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고래사냥, 감자업 등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해 왔습니다. 한편 이 작품을 연출한 임권택 감독은 62년 두만강아 자리까라로 데뷔해서 그동안 만다라, 연산일기, 아다다 등 90여 편의 작품을 연출한 영화계의 베테랑입니다. 특히 그의 작품 가운데 5편이 유명 국제영화제 본선에 올라 시바지, 아다다 등 3편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아내는 등 국제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로를 추구하는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섭입니다.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상을 수상한 강수연 양과 임권택 감독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들의 귀국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수연이. 네, 강수연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니스 영화제에 이어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는데 그러다가 상을 휩쓸겠어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현지 분위기 어땠어요? 우리가 도착하는 날부터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고 평가도 좋았고 한국 영화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어요. 수상작 아재아재 발아재 아주 수없이 여러 차례 봤을 텐데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셨어요? 아유, 원래 자신이 한 연기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재아재 발아재도 100% 만족하진 않아요. 앞으로 열심히 좀 해봐야죠. 옆에서 지켜보는 배우 강수연 씨 어떻습니까? 뭐 언제도 얘기를 한 얘기지만은 강수연 양은 천부적인 그 연기자로서 소질을 가지고 있고 또 연기를 해냄에 있어서 그 무서운 진명을 가지고 거의 몸을 던져서 연기를 해내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물론 여우 수상작이긴 합니다만은 두 작품 다 임 감독님 작품이거든요. 감독님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 대단한 촉진제가 됐는데 앞으로의 방향 설정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화가 물론 그 여우상을 탔습니다만은 아직도 또 더 최고상인 작품상을 타내야 될 만큼 더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